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과 로봇이 그린 그림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A, B, C, D, E, F, G 지금 요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A, B, C, D, E, C, D는 추상화네요. E, F, G.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A, B, C, D, E, F, G. 여섯 개의 그림이죠? 여러분, 자, 정답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인공지능이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상화나 풍경화, 정물화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이제 억대의 값에 팔릴 정도가 됐는데요. 2018년에 뉴욕의 크리스트 경매에서 인공지능 그림이 약 4억 8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가격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림 그려서 내놓으면은 그냥 욕먹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과 화가가 그린 그림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아까 전저 위에 이 그림들 가지고 어떤 박사가 지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교수님이네요. 하샤 강가다 바틀라라고 하는 교수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대부분이 인공지능의 그림과 사람의 그림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A에서 G까지 그림에 대한 대답이 좀 이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A. 그래서 지금 B와 C만 지금 사람이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답을 맞추셨나 모르겠는데 B랑 C만이 사람이 그린 겁니다. 그다음에 A, D, E, F, G는 다 인공지능이 그렸는데 AI 그림이라고 답한 비율이 보면 B하고 C가 제일 많아요. 완전히 반대로 대답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사람들은 추상화가 인공지능의 작품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왠지 기계니까 차갑고 패턴만 잘 그릴 수 있고 뭐 풍경화라든지 구상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림을 잘못 그릴 것이다, 이렇게 그냥 단정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인간의 작품은 B와 C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B는 뭐 매사추세츠주의 인상주의 화가 톰 베일 작품이고, C는 인디애나주의 추상화 화가 스티븐 존슨이라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보면 지금 인공지능과 사람의 그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 인공지능의 발달이 지금 엄청난 수준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인간을 속일 정도라는 거 있죠. 그런데 또 재밌는 지금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팔도 없고 붓도 없으니까 보통 이게 디지털 그냥 화면으로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진짜 그림을 그리는 이런 로봇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금 에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 로봇인데요. 보면 좀 이렇게 마네킹처럼 부자연스럽게 생겼는데, 이 얼굴도 좀 잘하시죠? 좀 섬뜩해 보이네요. 예,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붓을 쥐고 있죠? 예, 그런데 로봇입니다, 로봇. 지난 2019년 탄생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서 에이다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난 4월에 2022 베니스 비엔날레 개인전에서 최초로 초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부족했는데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재 에이다는 다양한 색깔을 활용한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린 이 에이다의 그림이 이 지금 이 엘리자베스 여왕 그림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보기에 조금 섬뜩한 면도 좀 있죠. 그렇지만 같이 생각하면 좀 초록색 얼굴도 좀 그렇고 색감이 되게 독특합니다. 예. 그래서 그럴듯하긴 한데요. 부자연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죠.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딱이 그림을 이렇게 딱 저기 놓고서 이거 뭐 인간이 그린 건가요? 인공지능 로봇이 그린 걸까요? 그러면은 저는 인간이 그렸다고 대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무래도 그림에 좀 문외한이라서. 어쨌든 에이다의 이 개발자 에이단 멜러라고 하는 사람이 초상화에 대해서 여왕의 생애 동안 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여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만큼 지금 뭐 기술이 발달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주제를 이런 걸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술 평론가는 에이다의 그림에 좀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위술평론가 조나단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 이건 독립적인 의식이 없는 에이다는 예술가가 아니고 또 AI 기술은 예술은 냉소적이고 투명한 사기극의 또 다른 예시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따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런 저거 인공지능 기반의 그리고 로봇을 사용한 예술 형태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항상 지금까지 과소평가를 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특히 교수님들도 그러셨는데 그 누구지?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 붙을 때 절대로 그 컴퓨터는 이세돌 이길 수 없다고 막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결과적으로 이세돌이 완패당하니까 그냥 쑥 들어가 버리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술 평론가들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는 뭐잘 알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기술의 발달로 뒤집히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떻게 될지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귀추를 주목하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뭐 여러분 생각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항상 저는 진짜 영광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